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2일 손상대 실어선 옥중일기 그 32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7월 28일의 옥중일기입니다. 제목은 잠. 왼쪽 어깨를 바닥에 대고 다리를 약간 꼬부린 채 눈을 감는다. 내 육신이 눈을 감고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은 겨우 담요 반장. 큰 대자도 모자라 뒹굴뒹굴 구름에 자던 때가 불과 두 달 전인데 난 이 밤도 이유 없는 잠을 자려 새우처럼 누워있는 처량한 인생들 옆에서 김서호를 불러내 일기를 쓰고 있다. 긴 호흡을 쭉쭉 뽑아내며 강제로 눈을 감고 몸부림치는 70대 재수의 아픈 상처. 억울함 가득한 30 중반의 아들 같은 재수의 얼굴엔 천진난만 그대로인데 나 또한 이 일기가 끝나면 세찬 바람 불어 이름 없는 풀들이 눕듯이 쓰러져 잠을 자야 한다. 이 생각이 1만 톤, 저 생각이 5만 톤, 호박 많은 머리통 안은 어느 시골 오일장만큼이나 북적거리고 밤마다 쌓아 올린 써잘 데 없는 걱정도 이미 태산이 됐는데도 여전히 9시에 잠자리는 편치 못하구나. 오늘 밤도 이리뒤척 천리길, 저리뒤척 만리길, 소금구이 새우처럼 얼마나 뒤척해야 아침 비둘기가 울려나. 잠에서조차 자유가 빠지니 이토록 처량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그래서 죄인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하는구나. 자, 뭐 잠자는 거 이제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밖에서야 뭐 침대 위, 뭐 안방 어디에도 마음 놓고 두 다리 쭉쭉 뻗고 큰 대자로 잘 수 있지만 감옥 안은 한정된 공간 안에 누워서 자다 보니까 담요가 이만하다 그러면 담요를 반으로 딱 접으면 한 요만할 거예요. 내 몸을 눕히면 좌우로 한 5cm 정도의 여유가 있을 정도, 그 외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따닥 붙어 있는 거고. 심지어는 사람이 더 들어오면 새우잠이 아니라 발을 서로 이렇게 끼어서 자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잠이 들면 좁든 넓든 아무 생각 없이 자겠지만 자꾸만 옆에 사람이 부딪히고 다리에 부딪히고 이렇게 잠을 선잠을 잔다 그럽니까? 계속 잠을 깨요. 잠이 들었다가 툭 차면 또 일어났다가 이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가야 숙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큰 대자로 뻗어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옆으로 이제 새우잠을 자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새우잠을 누워가지고 둘이서 속닥속닥 하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또 속닥속닥 그러면 옆에 있던 또 엉뚱 놈이 또 조용하라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그 안에도 뭐 좌우가 갈려가지고 우파가 뭐 얘기하면 좌파가 싫어하고 좌파가 얘기하면 우파가 싫어하고 뭐 이런 경우가 몇 명 안 되는데도 그래요. 예, 딱 조직을 해서 다섯 명이 됐든 네 명이 됐든 집어넣는 그 행태가 아마 그런 식으로 죄인들을 배분하는 것 같아요. 참 뭐 새우잠이 되든 뭔 잠이 되든 중요한 거는 가장 괴로운 게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뭐 죄수들이 밤에 자면서 갑자기 뭐 어떤 행동을 할까봐 이제 극단적 선택들을 할까봐 항상 불을 켜놓습니다. 기존 지금 현재 형광등 이 불빛보다는 한 40% 한 정도 다운 시켜서
충분히 책을 읽을 수 있는 정도까지 불을 밝혀놓은 게 잠이 옵니까? 근데 더더욱이나 저녁 9시에 잠을 자야 돼요. 우리가 밖에서 저녁 9시면 초저녁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에 잠을 잘 자야 되고 이유 없이 뭐 무슨 놈이 누워 있어야 돼 일단은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도저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보라고 벽에 이제 딱 자는데 중간에 쫙 일어나서 이제 벽에 등을 기대고 일기를 씁니다. 기도를 하거나 뭐 전부 이제 그런 식인데 그것조차도 기분 나쁘게 보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4명이서나 5명이서나 7명이서나 10명이서나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혼자 독단적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거기 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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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보면 어느 정도 거기에 우리 몸이 그 익숙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감옥도 참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자,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31회째 오늘이 32번째 지금 이제 연재 방송을 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이 아니 뭐 이런 걸 왜 방송에 올리느냐 물론 뭐 좌파들이겠죠. 그리고 뭐 난데없이 뭐 이건 또 뭐야 뭐 이런 별사람 다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뭐 갑자기 뭐 3년 몇 개월 만에 머리를 생각해서 지금 뭘 지금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당시 직접 그날 그날에 썼던 시로 쓴 일기 이걸 직접 방송으로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거기 들어가면 노트가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수들이 쓰는 이 노트는 녹색 노트예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시로 쓴 옥중일기 매일 거기에 수임번호하고 제가 수용됐던 방 이름하고 딱 나와 있습니다. 요렇게 요 안에 내용들 한번 보십시오. 요렇게 제가 잘 못 쓰는 글이지만 빼곡하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노트인데 구속 4개월 울분 제목이 거울 불효 심지어는 마음이 소용돌이 칠 때는 이렇게 빼곡 쓴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안에 있으면서 하루하루 쓰면서 자신의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고 또 이 내용을 여러분 알다시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밖에 쓰는 일기처럼 빼곡 이래 쓸 수가 없어서 금방이라서 방에 들어와서 이제 이런 이제 간물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다도 안 돼서 생각하는 게 이것을 시와 일기를 접목해서 시처럼 쓰면 그들이 나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했고 그게 적중했습니다. 자, 이런 설명을 이제 매번 방송 때마다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오늘 이제 이 방송 듣고 궁금하신 분은 1편부터 쭉 오시면 중간중간에 제가 이런 왜 이런 걸 했는지를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고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